네, 발급 정리다. 미래에서 증권이죠. 소수점 3만 원 매수하면은 이제 3만 원 주는 이벤트가 있었죠. 7일 내에 5천 원 입고인데 네, 5천 원 입고가 됐고요. 저는 쿠폰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네, 구독자분이 잔고를 확인해 보라 그래서 확인하면 알수 있다고 알려주셔가지고 네, 확인을 해봤고요. 네, 이 이벤트죠. 바이3 겟3 프리. 네, 미국 주식 3x3. 이벤트는 뭐 하루 만에 터져서 끝났고요. 내역을 보면은. 네, 3만 원 이상 매수 시 체결일 기준 7 영업일 내 5천 원 상당의 소수금 주식을 지급된다. 이벤트 신청기간 내 미국 주식 소수점 3만 원 이상 매수 순매수 조건 유지 시 이벤트 종료 후 1개월 4월 30일 이후 1개월 이내 2만 5천 원을 추가로 준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면 안 돼. 매도를 하면 매도로 잡히기 때문에 3만 원 이상 매수 순매수니까 3만 5천 원 이상 매수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네, 5천 원더 매수해야겠죠. 그럼 5천 원이니까 3만 원이니까 네. 대부분 3만 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5천 원에 들어온 거를 매도를 하게 되면 순매수 조건을 못 지키기 때문에 25,000원 못 받죠. 네, 들어온 주식은 네, 쿠폰으로 들어오지 않고 네, 주식으로 소수점으로 바로 들어왔죠. 소수점 주식을 투자하게 누르고 소수점 주식을 누르면은 일단은 최초 소수점 주식 주문 내역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지난번에 3만 몇천 원 샀던 거. 네, 지난번에 저는 네, 33,000원치 애플 주식을 샀고요. 0.1683주, 0.1683주를 33,000원에 매수를 했고요. 네, 2월 13일 21시 00분 01초에 네, 매수가 됐죠. 네. 그때 다시 화면에 나와서 네, 마이 소수점 잔고를 눌러보면은 네, 일주일 전에 0.1683주를 샀는데 지금은 0.194주가 있죠. 0.03주 정도 네, 추가가 된 거죠. 네, 금액도 33,000원 했는데 37,950원, 매입 금액 37,950원이 됐고 37,340원이 손실이 600원 발생했죠. 근데 최근 미국 주식이 어제 지수가 좀 밀린 만큼은 딱 떨어졌죠. 1.6%. 네. 33,000원보다 한 5,000원 늘어서 37,341원. 600원은 손실이고, 네, 그렇게 됐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매도하면 안 돼요. 4월 30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나머지 25,000원 들어오면 그 이후에 매도를 하면 됩니다. 네. 아, 돈 3만 원 벌기 정말 어렵네요. 네. 남의 돈 먹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